마야 VLA로 디스크 재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는 지금 간단하게 파이프를 이용해서 디스크 모양을 모델링을 해뒀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돔라이트 하나 만들어서 실내 HDR 하나 연결해 뒀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라이트를 하나, 하이라이트가 생기게끔 하나 위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질은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재질 VLA 머티리얼에 있는 언아이소트로피 속성을 이용을 하셔야지 이런 느낌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재질, VLA 기본 재질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리플렉션 컬러에다가 이제 램프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램프를 넣었죠. 그리고 램프가 기본적으로는 V 램프가 들어갈 텐데 여기서 라디알 램프로 바꿔주시고요. 이걸 바꾸신 다음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쁜 무지갯빛 컬러들을 살짝 넣어주시고 중간중간 이런 하이라이트 때문에 흰색도 살짝씩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인터폴레이션은 리니어가 기본일 텐데 스무스로 바꿔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 이제 글로시니스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매끈한 애죠. 그럼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표면에 매끈함을 낮춰가지고 조금 거칠게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스펙큘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 기본은 이게 잠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굴절에 있는 밑에 가보시면 굴절에 있는 IO라고 같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주시고 기본값이 아마 1.6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하죠. 그래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조금 세집니다. 정면 리플렉션이 조금 세져요. 그래서 프레넬 값을 락을 풀고 올려주시고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세게 표시를 해줬고요. 그런 다음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언아이소트로피. 이게 기본값이 0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속성이 조금 결에 따라서 휘는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주시면 이런 식으로 결에 따라서 휘는데 여기에 맵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아이소토피 로테이션에다가 마찬가지로 램프를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V램프에서 라디알 램프로 바꿔 주시고 양쪽은 검은색, 가운데는 흰색. 그래서 요런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거 끊어 보시면 이 이미지가 연결이 안돼 있으면 이렇게 조금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요거로 언아이소트로피 로테이션에 램프를 넣어 주시고 라디알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설정을 해 주시면은 기본적인 이 CD나 DVD 이런 디스크 종류의 약간 무지개빛으로 빛나는 느낌의 리플렉션 이런 재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